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당대표 정치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이재명 당대표 테러 행위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 발표와 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초기에, 발생 초기에 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 테러다, 그리고 테러 피해자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테러 행위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적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단호한 대응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 초기에 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는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경보 문자도 관계 기관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 문자가 유포되었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김혁수 총리실 대테러센터장은 사건 초기에 국정원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찰청장은 테러 현장에 물걸레질, 청소질 하는 것을 자신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은 초기에 대통령실, 안보실과 국정원 등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 대응에 관계 기관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행안위에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대응하지 않았다. 테러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찰만의 입장인지 아니면 국정원과 안보실이 조율된 입장인지 먼저 묻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테러로 대응하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대응을 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테러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입니다. 테러 대응 기관이 초기에 일사불란하게 테러 대응을 했습니다. 안보실과 국정원, 그리고 총리실, 대테러센터, 이 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고는 사실상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 수준으로 축소 왜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테러 행위는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모든 법에 우선하여 테러 방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는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따른 후속 대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한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을 국정원 측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대응을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입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법 규정에 현장에 사건 현장을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초기에 알다시피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물걸레로 피무전 범행 현장이 다 청소되어 증거가 인멸이 됩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부산경찰서장은
자신이 물걸레 청소지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현장에는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라고 김혁수 대테러 센터장이 발언을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을 증거를 보존하지 않고 인멸하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이러한 지시를 한 지시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 끔찍한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당연한 국정원이 나서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소 왜곡 시도가 이 테러 방지 대책에 책임이 있는 당국이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만약에 관여해서 현재의 이 일반 형사 사건 정도로 축소 왜곡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테러방지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정원은 뒤에 숨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 테러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배현진 의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빨리 병실에서 일어나서 건강하게 쾌유하시기를 저희들도 기원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테러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저희 민주당 테러 대책위원회는 테러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 테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대책위의 또 다른 주요 임무이기도 합니다. 어제 배현진 의원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런 중대한 살해 미수 암살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국회에서도 테러 방지 대책에 나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님과 여야에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정치 테러 대책을 세우는 특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이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서 논의를 해서 의장님께 건의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